안녕하세요. 약초꾼 이현설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산골 마을인데 장마때 개울물이 많이 불어나 세차게 흐르고 있고 멀리 집이 앉아있어 살펴보라는데 집으로 가려면 사람들은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답니다. 징검다리를 건너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확 트인 넓은 마당 가운데 둥그런 화단이 있고 독특한 모양의 집이 있군요. 집 바깥쪽은 풍경 사진들과 수석들도 꾸며 놓았고 앞쪽 화단에 꽃들과 집을 살펴보는 것도 멋스러워 아름답게만 보이는군요. 이제 뒤쪽 마당으로 들어가 보는데 소나무 군대와 나무 울타리가 잘 어울리며 뒷마당도 꽤 넓은 집으로 깔끔하게 꾸며졌고 집이 두 채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계신 자연인 아저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합니다. 집을 이렇게 꾸미신 지 얼마나 걸리셨어요? 10년 됐어요. 10년요? 아, 네. 혼자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애쓰셨다. 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요즘 뭐 농사나 그런 건 따로 짓는 게 없으세요? 네, 그런 건 없고 그냥 네. 집에서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만 조금씩 네. 키워서 먹죠. 아, 어떻게 뭐 마당이나 주변에 풀 한 포기 없이 깔끔하게 해놓으셨어요. 예. 예. 물이 아주 많이 내려갈 땐 못 건너 오셨어요. 예, 못 건너. 예, 그렇죠. 예. 아, 이제 여기 이제, 예. 이거, 이거 뒤집어 놓고 이제 붙인 게 꾸면은 바람이 좀 올라가야지 잘 필 거 아니겠어요. 예. 아, 여기 전이나 고기 같은 거. 예, 예. 이제 이렇게 예. 이걸 엎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도 수철 놓고 그러면, 전 같은 거 꼭 할 때. 예. 마당 한쪽에 수석들이 있는데, 자연인 아저씨 말씀으로는 수석이 아니라 돌에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며, 모양이 제각각인 나무 지팡이로 이쪽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지팡이 울타리는 저도 처음 봅니다. 이 집은 오래된 것 같으며 창고와 주방은 깔끔하며 벽엔 옛 물건들이 고스란히 남아있군요. 지붕이 낮은 거니까 옛날 집이네요. 네, 옛날 집이지. 이 집 지은 지는 얼마나 되고? 한 100년 됐겠지. 어, 한 100년 됐습니다. 나무하고 흙으로 지어서 그런 게 시원합니다. 시원해요? 네. 가장 더울 때인데. 여기 집 두 채는 100년이나 되었는데, 나무마루도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군요. 이곳이 자연인 아저씨께서 살고 계시는 남방인데 동그란 창을 만들어 놓아 앞마당 화단의 꽃들을 집 안에서도 볼 수 있어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마당 가운데 돌틈 사이와 화분은 아이솔들이 빼곡히 자라는 모습이 보기에 너무 좋군요.
뒷마당과 집을 살펴보고 앞쪽 마당으로 가보는데 백일홍과 백합이 만개하여 너무 아름답습니다. 마당 양쪽에 핀 백일홍과 백합이 피었는 화단 길이는 100m 정도 되며 오늘은 집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고팟에 놀러 온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군요. 오늘 꽃들 구경을 실컷 하는데 고팟을 가고 신 자연인 아저씨 정성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당 안쪽엔 양은석과 무쇠솥이 걸려있고 위쪽 밭엔 대파와 호박을 가고 싶어 대추와 복숭아 나무 등 유실수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손수 쌓은 돌담도 멋스럽습니다. 여긴 부추를 가득 심어 놓으셨고 큰 나무 그늘 아래는 대리석 탁자와 의자 그리고 쉴 수 있는 공간을 크게 만들어 놓으셨군요. 집으로 들어오는 개울가에는 탁자와 의자들을 만들어 놓아 더운 여름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하기 좋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늘은 나는 자연이다 방송에 나오지 않은 진짜 자연인 분의 집과 일상을 살펴보았습니다.